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노령묘의 경우 만성적인 변비에 걸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만성변비의 증상은요, 배변 자세는 취하나 변이 나오지 않고 배변할 때 아파서 울기도 합니다. 모든 사료를 습사료로 바꿔주는 것이 변비에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오늘은요, 고양이의 지긋지긋한 변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고양이를 오래 키우신 분이라면 한 번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고양이 변비. 참 힘든 문제죠? 변비는요, 장내의 뇌용물들이 무언가의 이유로 제대로 옮겨지지 않거나 아니면 장내에 쌓이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배변이 순조롭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노령묘의 경우 장내의 뇌용물을 이동시키는 연동운동의 저하와 운동 부족, 그리고 비만, 식이섬유의 섭취 부족, 수분 섭취의 부족 등의 이유로 만성적인 변비에 걸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대변을 제때 보지 못하고 장내에 쌓여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요, 수분이 지나치게 장내에서 많이 흡수되다 보니까 대변이 정말 마르고 딱딱해져 버립니다. 그와 함께 관절이 약해지고 복근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힘을 주고 자세를 잡고 버텨야 하는 배변 자세에서 그 자세 자체가 힘이 들어 원활치가 않아지는 거죠. 힘을 줘서 내보내는 것도 역시 약해지고요. 그래서 변을 보려고 자세는 취하지만 결국 포기해버리고 말게 됩니다. 또한 매일 변을 보지 못하는 만성변비를 오랜 기간 동안 반복을 하다 보면은요, 변이 쌓여있는 결장 부분이 늘어나 버려서 수축력이 저하되어 버리는 거대결장증이 되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거대결장증이 되어버리면 지속적인 만성변비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만성변비의 증상은요, 식욕부진 및 구토, 배변의 횟수가 줄어들고요, 배변 자세는 취하나 변이 나오지 않고 굉장히 심한 배변 곤란을 겪으며 배변할 때 아파서 울기도 합니다. 아주 딱딱한 변을 보거나 토끼똥 같은 아주 작고 단단한 변을 보기도 하고요, 화장실에 자주 들락거리게 되며 배 만지는 것을 싫어하고, 또한 마른 체형의 고양이의 경우는요, 배를 만지면서 잘 느껴보시면은요, 굉장히 딱딱한 변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만성 변비의 관리 요령은요, 첫 번째, 우선 사료를 개선해 주셔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요, 습사료입니다. 모든 사료를 습사료로 바꿔주는 것이 변비에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주식캔으로 모든 사료를 바꿔주시고, 생식은 경험상 오히려 더 변비를 촉진시킬 수도 있으니까 자제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습사료를 전혀 먹지 않는다면은요, 건사료 중에서는요, 힐스의 GI 바이옴 사료를 권해드립니다. 힐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GI 바이옴 사료는요, 장내 프리바이오틱스로 활용되어 장내 미생물에 영양을 공급하고 장내 미생물들의 각 서로 간의 어떤 균형을 회복시켜서 미생물의 유익한 활동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변비나 설사 같은 만성적인 장 문제 개선용으로 출시된 사료로 효과는 비교적 좋은 편에 들어갑니다. 로얄 캐닌에서 출시한 게스트로 인테스티날 사료 또한 아주 좋습니다. 로얄 캐닌의 가스트로 인테스티날 사료는요, 가용성 식이섬유인 실리움과 프록토 올리고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요, 고양이의 변비 해결에 아주 도움을 주는 처방식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무조건 물을 많이 먹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양이 체중당 50ml per kg 정도, 그러니까 고양이 체중당, 고양이 kg당 50ml 정도의 물을 하루에 먹어야만 합니다. 혹 만성변비로 고생한다면은요, 체중당 60ml per kg 정도의 수분을 매일 공급해줘야만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요, 사료에 들어가 있는 수분량은 제외하고 계산을 해서 공급을 해줘야만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약국에서요, 차전자피를 사서 소량씩 한번 먹여봅니다. 차전자피는요, 실리움 허스크라는 성분명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질경이의 씨앗을 갈아 분말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가용성이고 불용성 식이섬유의 특징을 둘 다 가지고 있어 장내에서 쉽게 발효, 분해되지 않으며 물에 섞이게 되면 젤 형태로 부풀어 올라가지고 점성을 유지한 채로 대변과 함께 배출되므로 변을 더 무르게 만들어주며 미끄럽게 만들어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주의사항은요, 반드시 차전자피를 먹이실 때에는요, 물을 충분히 함께 먹이셔야만 합니다. 물 없이 차전자피만 먹이시게 되면은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처음 시작은 1/8 티스푼 정도로 시작하셔가지고 조금 조금씩 늘리시면서 양을 한번 조절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분말 형태의 올리고당을 소량씩 한번 먹여봅니다. 사료에 매 한 0.5g 정도만 섞여서 한번 먹여봅니다. 올리고당은요, 장내 세균에 영양을 주어서 장내 세균들의 활동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호박 페이스트 같은 것들 한번 소량 급여해 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를 굉장히 많이 포함한 호박 페이스트는요, 고양이들이 일반적으로 거부감 없이 굉장히 좋아하는 맛이에요. 애들이 잘 먹거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어린아기용 베이비푸드도 있거든요. 호박 페이스트가요. 요런 것들을요 구입하셔가지고 주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2분의 1 작은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한 섬유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유당이 함유된 플레인 요거트를 한 스푼 정도 급여해봅니다. 이 경우 잘 보시고요. 혹시라도 설사한다면 바로 중지를 하셔야 합니다. 유당의 반응은요, 각 고양이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주 작은 양만으로 갑자기 설사를 해버리는 일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유당 불내성에 대한 반응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소량만 급여해서 변이 잘 나오는지 보시고 그 정도 양만 꾸준하게 첨가해 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위에 여러 방법을 시도했음에도요, 변비가 계속 심하다면은요, 동물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락틀로우즈를 급여하기 시작하거나요, 아니면 장내 운동성을 증진시키는 여러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위의 방법들 제가 앞전에 설명한 6가지 정도 방법을 쓰시면은요 대부분의 변비는 해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내과적인 약물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큰 효과를 보지 못하셨다면은요 그때는 관장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노령묘에서 관장까지 가는 경우는요, 대부분의 경우는 거대결장이 만들어졌을 경우입니다. 필요하면 해야 하는데 그리 관장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고양이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일에 들어가거든요. 집사 여러분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앞전에 설명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시어 변비를 미리미리 개선시켜 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물, 습사료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오늘은 고양이의 변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